전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게 거의 없었어요. 거의 전무 책들이.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연출부 오디션을 보고 뭐 이러면 그 오디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직접 이제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 이제 골랐는데 사실 되게 초조했어요. 그 이제 막 촬영 준비해야 되는 그 스케줄은 다가오는데 아 없더라고요. 계속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조하였고 그래서 아 이거 결국에는 아 이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던 와중에 이제 김다미 배우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냥 딱 봤는데 그냥 자연이다. 되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물론 이제 고민을 좀 더 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됐다 같이 하자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되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담감이 확 느껴져서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가? 그래서 물어봤어요. 책을 주고 나서 나중에 하도 연락이 없어서 진짜요? 네. 전화해서 물어봤어요. 시나리오 별로니? 라고 물어봤거든요. 네? 그랬더니 네 괜찮아요. 미완되는 분이네요. 그래서 하긴 할 거냐라고 하니까 할 거라고 그래서 했습니다. 아마 그 시간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? 막 그런 뭐 본인과의 막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최우식 씨 가장 많이 호흡을 낮추셨는데 네. 사실 저희가 김다미 씨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. 네. 어떤 배우니까 다미 씨는? 처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. 그리고 액션을 되게 잘했어요. 그 저도 이제 네 그게 아니 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액션 아닙니까? 예. 동선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. 말씀해 주시면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거를 그만큼 긴장이 풀리고 네. 편안한 액션을 네. 보여줬다. 네. 예.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그 기차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에서도요. 약간 감정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. 저 같이 연기하면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거기서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친구 정말 대단하구나. 그쪽으로 살짝 한쪽으로만 나와서 그랬어요. 그쪽으로 기울였던 거 아닐까요? 예, 죄송합니다.